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탈리아 북부의 휴양도시 포르투피노에 나와 있습니다. 전경을 한번 보실까요? 네, 포르투피노는 사실 농담이고요. 이곳은 세비 둥둥섬입니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포르투피노를 출시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러 가시죠. 점프! 예, 차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GTC4 루소 T를 제가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와 좀 패밀리 룩을 이룬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GTC4 루소 T 시승기는 저희 카이즈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제일 특이한 부분은 사실 이 헤드램프인데요. 헤드램프가 되게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양산차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구멍을 뚫어놔서 바람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타이어를 타고 넘어가서 측면에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 다운포스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은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좀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반해서 전체적으로 범퍼라든지 상단부가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멋을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멋, 그리고 페라리다운 좀 낮고 빠르게 느껴지는, 그냥 서 있는데도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은 참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공기 흡입을 통해서 이렇게 헤드램프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바퀴 윗부분을 공기 역학적으로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을 고려하고, 아래쪽 에어인테크 쪽도 이렇게 공기가 흡입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기 흡입된 부분이 정말 양산차에서 보기 힘든데 차체 옆면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또 공기가 이렇게 흡입될 수 있도록, 근데 아래쪽으로 나오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배출되면서 또 이쪽 면을 이렇게 구겨놨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타고 나가서 차체를 더 눌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으로 흘러나오는 공기는 이쪽 길을 따라서, 여기 지금 화면으로 표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공기를 따라서 여기서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눌러줄 수 있도록, 이쪽을 눌러줄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선 굵은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정말 멋지다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멋있습니다. 네. 후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강렬한 느낌을 주는 전면부와 측면과 달리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으로 리어 램프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서 차체를 더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카답게 머플러 디자인이 아주 본격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머플러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스포츠카다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특별한 부분은 이 디퓨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치 F1카나 아니면 GT3 레이스카에서나 볼 법한 디퓨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오는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은 참 특별하다, 페라리가 잘하는 장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보고 계신데요, 저도 지금 처음 탔어요. 근데 생각보다 A필러 각도가 많이 누워가지고 시야가 솔직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타보니까요. 그래서 자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방전이 될까봐 지금 움직이진 않는데, 자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스티어링을 좀 아래로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멀리 쪽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쪽은 좀 안 보일 수 있고, 또 이쪽에 또 시야가 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로 달려보면은 아마 이런 느낌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간 살펴보고 계신데 아마 독자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차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안에도 엄청 고급스럽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간략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최근 페라리의 그래도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에 이제 공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스티어링인데, 스티어링 안에서 주행할 때 뭐
두 손을 떼지 않고 운전하면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와이퍼 또 그리고 뭐 변속기 그리고 서스펜션의 그런 강도 그런 댐핑 압력 이런 세팅까지도 모든 부분을 스티어링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디자인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0mm를 공간을 더 늘려서 2열 공간을 늘렸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어린이들, 아주 작은 어린이들은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이나 청소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포르토피노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차가 한 대밖에 없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시승을 통해서 이 주행 감성도 전해드리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